아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작품들이 같이 상영된 작품들이 또 워낙 퀄리티가 좋고 의미심장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작품들이랑 같이 제가 상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영광이고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. 저 영화는 우선 29초 제2회 29초 국제영화제라고 한국에서 꽤 큰 초단편 영화제가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본선작으로 출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거를 3분 이상으로 이제 만든 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더 이 영화제를 통해서 한 몇 년간 또 몇십 년 아니면 계속해서 그 많은 그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랑해주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